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이 철도역이 철도 연변이 공간이 분리된다든지 소음 진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외곽으로 쫓아냅니다. 청주역, 전주역 다 쫓아냈습니다. 그러면 뭐냐면은 그 도시는 철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간 교통을 할수 없는 도시가 되고 또 대중교통이 아니라 개인교통에 더 많이 의존하는 도시가 돼버립니다. 따라서 저는 이 차제의 균형발전 문제에 관해서 또한 가지 측면이 외곽 철도역이 우리 국민의 이용을 철도로부터 멀리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이 지역,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그 광역철도 문제에서 청주 시내, 청주 시민하고를 연결하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든다면 돈 문제에서 도시철도냐, 광역철도냐에 따라서 지방이 담당하는 재원이 좀 탈릴 것이고 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청주역이 지금 너무나 많이 청주의 외곽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청주 시민들 86만, 90만 가까이 되는 인구하고 철도를 결합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재전 분담을 청주시가 조금 더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역철도의 본래적인 의미를 확대하는 문제, 그 다음에 원래가 인구하고 철도를 결합시키는 문제 차원에서 꼭 청주만이 아니지만 특히 요 광역철도 문제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에서 청주 시민과의 철도의 결합을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